나열이 된 게임식이 많아. 코코 굿즈를 좀 쉽고 저렴하게. 다음 집 딱 들고 행위에서 건물 들어가는 거.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일게이트 엔터테인먼트 신규 프로젝트 팀에서 개발 PM을 담당하고 있는 김근준 인턴입니다. 어떤 프로젝트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샌드박스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메가포트 부문 신규 프로젝트 기획팀에서 시나리오 파트 담당하고 있는 최원희 인턴입니다. 제가 속한 팀의 프로젝트도 아직 비밀이지만 글로벌 시장 타겟이라는 점만 살짝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우, 저는 게임 진짜 좋아하죠. 콘솔 게임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집에 쌓여있는 게임식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도 게임 정말 좋아하는데요. 전 어릴 때부터 특히 여러 가지 RPG 게임들을 많이 접해봤습니다. 저는 스마일게이트 홀딩스 스토브에서 주최했던 게임잼이나 다른 게임잼에도 참여를 해서 게임을 만들어본 경험이 몇 번 있는데요. 단순히 게임을 좋아하니까 게임을 만들어야지 라고 쉽게 생각했던 걸 실제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진로를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영상이나 마케팅이나 뭐 이것저것 다양한 분야에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돌고 돌아서 내가 뭘 진짜로 하고 싶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렸을 때부터 게임을 정말 좋아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게임업계에 지원해볼 생각을 내가 안 했을까 하고 지원을 해봤고요.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들이 PM, 그러니까 프로젝트 매니저라는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게임 회사를 지원한다면 스마일게이트를 꼭 지원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유저랑 소통을 잘하는 게임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스마일게이트만큼 유저와 소통에 진심인 회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스마일게이트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요. 로스트아크로 게임다운 게임을 만드는 회사라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고 신규 프로젝트인데도 시나리오 파트 인턴 자리가 났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고 설레면서 지원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신규 프로젝트에는 신입을 안 뽑는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소중한 기회로 또 런칭 전인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사전 과제를 미리 제출을 했었고요. 판교에 와서 직접 대면 면접을 봤었는데 인솔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친절했던 기억이 있고요. 또 면접 끝나고 이제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 한잔 하라고 이렇게 들고 가라고 주셨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면 면접으로 진행했었는데 회사 로비가 되게 독특하고 재미있어서 처음 들어갔을 때 이제 두리번거리고 하다가 인사 담당자분께 전화를 드려서 안내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면접 질문도 부드러웠고 긴장하지 않게 잘 대해주셔서 편히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이 기말고사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막 아슬아슬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대학생 입장에서 택시비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면접 끝나고 교통비 명목으로 면접비도 주셨고 또 감사엽서도 주셨는데 그게 되게 내용이 감동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기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면접비도 받고 따뜻한 커피도 받았었습니다. 면접 끝나고 면접장 나와서 게이트까지 인사팀 분께서 마중을 나와주셨는데 속으로 끝까지 나오시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와줘서 약간 딱딱한 비즈니스 느낌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을 대하듯이 정말 친밀한 느낌으로 대해주셨던 것 같고 입사한 지금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판교로 출근하는 것 자체에 대한 로망이 엄청 컸는데요. 노을을 보면서 저녁에 사원증을 먹을 걸로 하고 싶다라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저도 사원증이 진짜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사원증 딱 들고 행위에서 건물 들어가는 거 그리고 또 양복 입고 출근하는 게 로망이었는데 자율복장이라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거면 저는 스마일게이트 게임 쿠폰 같은 거? 저는 코코 굿즈를 좀 쉽고 저렴하게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실현되셨나요? 저는
로스트아크 팀에 있는 인턴 동기분께 목표 마그넷 하나 받았고 또 인턴십 오리엔테이션 때 퀴즈를 맞춰서 목표 키링 하나 받았습니다. 쿠폰 받으셨나요? 아유 받았죠. 팀원분이 다 챙겨주셨습니다. 전 기대했던 게 하나 더 있는데 인터넷에 스마트 사업 컨셉트 쓸 때 나오던 산의 도서관이 로망이었습니다. 산의 도서관이 통창이고 책장도 샹들리에 모양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들고 책 읽는 상상하면서 스마게 인턴 생활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대로 된 사회생활이 이번 인턴십이 처음이라 되게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 인생 드라마가 이생이어가지고 회사에 가면 고된 사회생활, 업무에 찌든 나 이런 거에 취하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편하게 잘 대해주셔서 업무도 차근차근 잘 배워가고 있고 순환만 인턴 생활을 잘 순환 중인 것 같습니다. 첫 출근 날 입었던 복장 잊을 수가 없죠. 저희가 첫날 사원증을 찍기 때문에 옆에 저희 사원증에 첫날 옷이 다 찍혀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복을 입고 싶었거든요. 근데 입사하기 전에 법인별로 멘토님들하고 미리 만나서 커피챗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사장님 아빠께서 첫 출근 복장의 꿀팁이라면서 알려주신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양복 입고 오지 말 것, 그리고 사원증 찍으니까 국채색의 옷을 입고 올 것. 그래서 뭐 적당히 단정하게 잘 입고 온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커피챗 자리에 있었는데 그 팁을 듣고 국채색으로 입었고 저는 얇은 목티랑 니트 가디건을 좀 편하지만 단정하게 입고 왔습니다. 저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찍었어요. 스티커를 붙였어요. 스마일 패션. 네, 저는 인턴들 대상으로 했던 직무 특가 시간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꽤 오래 계셨던 분들께서 액기스만 전해주셔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업무만 보다가 현장 체험 학습 가는 것처럼 리프레시도 되고 그리고 인턴분들 얼굴도 듣고 해서 저는 입사 첫날 받았던 그룹 과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그룹 조원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친해졌기 때문에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고요. 저는 회사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해질 줄 몰랐는데 그룹 과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약도 많이 잡고 카페도 같이 가고 다투도 한 번씩 하고 철권도 하고 그러면서 막 엄청 친해지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의지가 많이 됩니다. 인턴 같이 하는 동기들도 많이 의지가 되지만 제일 의지가 되는 거는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저희 팀원분들인 것 같은데요. 제가 저 고전 게임이나 좀 유명하지 않은 게임들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데 저희 팀원분들이 그런 것들 잘 알고 같이 이야기해주시고 하는 시간들이 되게 의지가 많이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인턴 동기분들이 가장 의지가 되는데요. 또래이기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멘토님도 정말 많이 의지되고 있습니다. 입사하고 한동안은 매일 멘토님이 시간을 내주시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도 많이 듣고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많이 적응된 지금도 멘토님과 같은 파티션이어서 교류가 정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팀장님이 멘토님이신데요. 정말 바쁘신 와중에도 꼭 일주일에 두세 번씩을 시간 내서 저 만나주시고 또 과제에 대한 코칭도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한 번도 안 써본 관리 툴을 쓰고 있는데요. 팀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장난삼아 너가 이거 한번 해볼래? 힘들면 얘기해 라고 했던 내용인데 제가 좀 열심히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팀장님도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기분 좋았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과제가 한 달에 일정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순조롭게 밀리는 거 하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어서 뿌듯합니다. 기간 안에 과제를 충분히 해내고 그 외에 탈당받는 업무도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굉장히 뿌듯하다. 제가 원래 오후 3시에 일어나는 완전 늦잠형 인간이었거든요. 근데 꼬박꼬박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회사를 온다는 거 그게 진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됐다는 점과 더불어
대한 애정이 좀 더 깊어졌다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엔 게임이 그냥 재밌어서 했다면 이제 직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요소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면서 플레이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는 막연히 생각했던 시나리오 기획이라는 것과 실제로 어떻게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게 돼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신입과 경력의 차이를 알게 됐다? 라는 점 같습니다. 그리고 초기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깨 너머로 보고 듣는 것들이 모두 도움이 되고 배움이 됩니다. 저도 게임 개발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되게 간단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실무를 하면서 자세한 과정을 알게 되고 이게 실전이다 라는 걸 배우고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스마일 게이트는 게임의 진심인 회사잖아요. 그만큼 저희 팀원분들도 그렇고 실제로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팀에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이 열정적으로 멋진 게임 만들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재미있게 열심히 인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재밌는 게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한다면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하는 것은 진짜 희망 같은 일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된다면 내가 정말 게임을 좋아하나? 이렇게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말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진짜 포기하지 말고 게임 업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전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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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해요를 다시 해야 돼요. 추천해요.